직장인 연애 보고서 시작해봐야죠. 최혜선님이요. 진짜 철파임. 저한테 왜 그래요? 연애하고 싶잖아요. 책임져요, 책임져. 울렁울렁해 하셨어요.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만 꺼. 책임은 못 지지만 보기도 좋아하시는 거 봐. 네. 울렁울렁 설레는 건 좋은 거잖아요, 그죠? 네. 라디오 웹드죠. 직장 연애 보고서. 오늘이 13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입니다. 바로 만나볼까요? 직장 연애 보고서 제13장. 나 보고 가.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. 당시 막 병아리 의사가 된 제 첫 근무과는 응급실이었어요. 아, 응급실만 아니길 바랐는데, 아, 망했다. 모든 것이 서툴렀던 시절,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해내느라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습니다. 하루는 물 한 모금 못 먹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녔는데, 환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던 날이었어요. 아 진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? 죄송합니다. 에이, 진짜. 아 지금 환자가 밀려서요. 조금만 뭔이야?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. 기다리는 말만 지금 몇 번째 되고 진짜. 나 아파 죽겠다고 진짜. 너 왜 해도 너 말할 거 아니야? 저는 쩔쩔매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 환자와 제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죠. 같이 일하던 동갑내기 남자 인턴이었어요.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위중한 순서대로 오신 순서대로 성심껏 봐드릴게요. 거의 울기 직전이었던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만 같았죠. 그렇게 한시름 놓고 일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 정도 환자가 정리됐는데요. 저는 그때야 그 남자에게 인사를 못했던 게 생각났죠. 저기 아까 너무 고마웠어. 근데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? 당당하게 행동해.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. 무심한 듯한 그 말이 왜 그렇게 큰 힘이 됐던 걸까요?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당당해지자, 힘내자. 이후 그 남자는 아침에 슬쩍 커피를 건넨다거나 늦은 밤 술 취한 환자가 오면 내가 할게. 저를 대신해서 봐주기도 했어요. 참 든든했습니다. 그만큼 설레기도 했고요. 하지만 잠잘 시간도 부족한 인턴에게 연애는 사치였고 응급실 근무도 얼마 후에는 끝이었죠. 근데 갑자기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일주일째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얘기 한번 못한 거예요. 괜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. 근데 아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톡이 와 있더라고요. 카톡. 나 병원 정문이야. 30분만 늦게 퇴근해. 나 보고 가. 잠들었다가 제 퇴근 시간에 못 맞춰올까봐 알람을 5개 맞춰뒀다던 남자. 그 남자는 제 마음과 똑 닮아있던 마음을 고백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게 우리 연애의 시작이에요. 서로 잠이 부족해서 만나도 마주보고 꾸벅꾸벅 졸곤 했지만 그 시간이 제일 소중했던 우리 두 사람. 전문의가 된 후에는 서로 너무 바빠서 헤어졌는데요. 지금도 그 시절, 인턴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 설렙니다. 고맙고 또 고마웠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봄이 또 왔네요. 가늠하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. 마지막에 헤어졌어. 네. 직장 연애 보고서 익명을 요구하신 송땡땡님의 사연이었고요.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.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주신 아나운서 같이 끝인사 준비하고 있을게요. 나 보고 가.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. 난 정말 몰라. 가슴만 두근두근. 아 사랑인가 봐. 헤이즈 무렵이면 잠깐
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 생각 그대 모습 그려요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.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.